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을 위한 테니스 채널입니다. 아시다시피 백핸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원핸드와 투핸드 백핸드, 둘 중에 무엇을 택할지는 모든 테니스인들의 고민일 거라 생각합니다. 2023 연말 기준 ATP 탑 랭킹 10명의 선수 중 조코비치, 알카라스, 메드베데프, 시너, 루블레프, 즈베르프, 루네, 후르카츠, 프리츠 9명의 선수가 투핸드 백핸드를 사용하고 단 한 명의 선수 치치파스만이 원핸드 백핸드를 사용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투핸드 백핸드가 90%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투핸드 백핸드가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우리는 꼭 선수처럼 투핸드를 써야 할까요? 투핸드 백핸드는 원핸드 백핸드보다 더 강력한 공을 칠 수 있습니다. 백핸드는 비교적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핸드와는 달리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호인들은 포핸드조차 어렵고 포핸드만으로 게임은 가능해서 백핸드 연습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백핸드를 두 손으로 치게 되면 반대손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줘서 공의 파워가 향상되고 양손으로 스윙하게 되면 한 손으로 칠 때보다 몸의 밸런스와 안정성이 더 보강돼서 스윙의 메커니즘이 단조로워지고 일관성 있는 스윙에 의해 한 손보다 안정적인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선수들의 공은 엄청난 스피드와 탑스핀으로 인해 한 손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 유독 원핸드 백핸드를 사용하는 선수들을 상대할 땐 지독하게 백핸드 쪽으로 공을 강하게 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달과 페더러의 상성에서 나달의 강력하고 높게 오는 탑스핀 공을 페더러가 까다로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꼭 투핸드 백핸드를 통해 안정성과 파워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동호인들도 요즘 레슨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투핸드 백핸드를 배우시게 되는데요. 예전부터 페더러의 아름답고 멋진 원핸드를 동경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투핸드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동호인은 역시 간지가 중요하니까요. 물론 페더러 같은 유명한 선수가 쓰는 만큼 원핸드 백핸드에도 스윙에 대한 자유로움과 유연함이 있고 슬라이스 페이크, 빠른 포백 전환, 발리 전환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투핸드가 통계적으로는 장점이 더 부각되긴 하나 일반적으로 동호인의 입장에선 나에게 맞는 내가 감각을 집중시키기 편한 것이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테니스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에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라켓 면이 내 손바닥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잡고 쳐보세요. 포핸드를 처음 가르칠 때도 이스턴, 세미 웨스턴, 웨스턴 그립 방법들은 많지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스스로 본인의 감각을 살려서 상상하고 생각과 몸의 싱크가 맞아지면 스스로 편한 자세를 찾고 공과 라켓 면에 올바른 접점을 찾게 되어 오히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공을 더 안정적으로 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백핸드도 손등이 라켓 면이라 생각하고 원핸드 백핸드와 투핸드 백핸드를 번갈아가며 연습해봅시다. 그리고 본인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일정하게 칠 수 있는 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고 더 실력 상승에 유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유리함을 다 갖추고 경쟁에서 승리하여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닌 우리는 그저 테니스를 즐기는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가가 아닌 무엇이 나에게 더 맞는가부터 먼저 생각해보고 실천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실력이 상향곡선을 그리며 쭉 정진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정립해가는 보통 사람을 위한 테니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